안녕하십니까. 네, 이 나무가 느릅나무입니다. 유금피라는 약재로 유명한데요. 항암작용이 탁월하고 각종 염증과 궤양 등에 효능이 좋은 약재입니다. 이 느릅나무 새순도 나물로 좋습니다. 오늘 이 새순을 좀 보러 나왔는데요. 아직 작습니다. 좀 더 자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작지만 새순을 따봤습니다. 이 새순을 데쳐서 무침이나 볶음 등으로 먹습니다. 또 이 잎으로 국을 끓여 먹으면 불면증이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잎에 밀가루, 쌀가루, 콩가루를 묻혀서 떡을 해 먹어도 좋습니다. 네, 또한 이 느릅나무 열매를 유실이라고 하는데요. 옛날부터 장을 담그는 데 써왔습니다. 유실로 장을 담그면 향기롭고 맛있는 장이 됩니다. 생선회 등을 먹을 때 이용하면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이 누름나무는 옛날부터 구황식물로서 또 약재로서 이용되어 온 아주 유용한 나무입니다. 한방에서 줄기껍질을 유백피 또는 유피라고 하고요. 뿌리껍질을 유근피라고 합니다. 약재 맛은 달고 평안 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 오래 먹어도 무방합니다. 네, 이 누름나무는 약재를 물에 담가 놓거나 달이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빠져나옵니다. 그게 코 같다고 해서 코나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누름나무는 고질적인 비염과 축농증에 효능이 좋습니다. 특히 이 느릅나무는 항암약재로 널리 알려진 나무입니다. 각종 암에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위암, 직장암, 자궁암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크고요. 항암과 함께 몸속 염증, 악성종기, 피부질환 등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소화기 궤양인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소장 및 대장 궤양에 효과가 있고요. 악성종기에 고름을 배출하고 새살을 잘 돋게 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부스럼, 습진,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약재 달인물을 마시고 발라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밖에도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요. 몸에 붓기를 빼주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해줍니다. 장운동을 활발히 해서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요. 이 누름나무는 부작용 없는 천연 수면제라 할 만큼 불면증에 좋은 약재입니다. 이 느릅나무 차를 수시로 마시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심신 안정과 긴장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 강화에 좋아서 특히 중장년층에 좋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며 요통 같은 통증 완화에도 좋은 약재입니다. 네, 이 느릅나무 새순을 나물로 먹어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유금피나 유백피는 하루에 20 내지 30g을 달여 마시고 달인물로 환부에 발라줍니다. 또한 10개 끓여서 차 대용으로 수시로 마시면 건강 증진에 좋습니다. 오늘 탁월한 약재 느릅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